언니 보고 야실해. 근데 언니 제가 아까 벌전 이랬잖아요.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언니 때문에 그랬대. 응. 언니 때문에 대중님이 그렇다고 한대. 난 재식이 없는데. 근데 왜 그래, 언니? 언니 원래 애교 많잖아요. 근데 왜 자꾸 대중님한테 좀 무뚝뚝하게 돼요? 두분 처음 결혼이에요? 초혼이라고 하나 그걸? 아니요, 아니죠, 재혼이죠. 재혼이라고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언니. 재혼이에요. 응, 요즘은 뭐 맞잖아.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잖아. 재혼이라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뭐래 처음 같은 마음이 아니야. 좀 이렇게 뭐래 마음이 따로 논다고 해, 언니. 금전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그렇죠. 네. 언니 막 대주님한테 막 안 해요. 떼떼떡 안 해요. 아니야 언니는 안 한다고도 아니야 좀 언니가 조금 비수 꼽히는 말을 해야 되나? 조금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매몰차게 언니 다다다다다 이게 아니고 언니 한 마리 이렇게 해도 있잖아 좀 아프게 해요 좀 많이 내가 그랬어? 근데 대주님도 그러면 안 돼요 응. 저는 솔직히 두분다 똑같아요. 막 진짜 확, 둘다 지어 받고 싶어요, 언니. 응.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마피아 가지고 그냥 나이 차이가 많고 하니까. 나이 차이는, 저도 우리 대주님하고 나이 차이 나요. 그게 엄청 진짜 실이 납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좀 뭐가 조금 늘어나고 길어지고 이런 기간이 힘든 기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많지. 그냥 뭐. 그, 뭐, 말하는 데 대해서, 뭐, 또 상처받고, 그러면 내 몫이고, 그런 건 없어요. 언니 화내지 말고 그래 대신 주는 게 있잖아 언니가 뭐 특별하게 뭐 대놓고 이렇게 잘못 아니더라도 언니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 씀씀이 있잖아 그것도 조금 악하게 먹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야단 맞고 혼나고 이러거든요 언니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대주님 아픈 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주님 뭐 언니 보고 뭘할 그것도 아니지만 근데 좀 언니가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어리광처럼 이런 것도 많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나서가 아니고 언니도 언니 나름 대주님 나이가 어려도 있잖아. 대주님하고 우리 나이 차이가 나도 아니에요. 응. 생각도 깊게 하고 이러는데 언니는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좀 말해서 언니가 좀 말에 좀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처음에 막 비수꽂히게 언니는 다다다다 이래서가 아니고 언니 제가 아까 막 이거는 언니 한마디를 해도 있잖아. 퍽 이런 말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참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할때 화살이 날라 그런 걸 아니까 스스로 많이 말을 하기 전에 참고 하는데 한 번씩 나도 모르게 화살이 날라가죠. 그래서 많이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 이게 아니야. 나도 언니도 가였고 대신도 가였고 그래요, 언니. 마음이 너무 따로따로야, 너무 따로따로. 대주님은 또, 뭐, 나이 차이가 이래 있으니까, 뭐,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주님은. 그냥 막, 내 탓이고, 내 탓. 무조건 그런다.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하는 일을 나는 지금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내 하는 일을 빨리 좀잘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주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우리 우선이고 있잖아. 내 일이 잘 되면은 뭐 어? 진짜 내 마누라 있잖아. 어? 뭐 그것 될 뭐래 되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막 모든 게 해. 실제 집안일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를 자주 가니까 원주에 있을 때는 뭐 강원도 뭐 저쪽에서 일을 하지만 집에 내려왔을 때는 집안일 내가 다 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보면 언니 대준이 각자 있잖아. 각자 입장 다 있어요. 있고 각자 이래 서로 이래 얘기 들어보면 서로 다 잘못한 부분 없어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러 하는데 아니야 대주님도 뭐 못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둘다 똑같다고 진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둘다 똑같아요 철딱선이 없는 거는 철딱선이 없다고 해요 둘다
뭐 서로 내 입장에서 양보하고 뭐 이해하고 뭐 아니야. 둘이 서로 보면 있잖아. 각자 그거 있잖아. 내 언니는 언니, 대준님 대준님. 각자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요. 대준님도 그런 거야. 내 일 잘 되면은 뭐 모든 게 마사 그거 되겠지. 일이라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대준님.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만 잘 되면 뭐 마누라랑 뭐 잘 지내고 이게 아니잖아. 와이프 마음도 맞아. 어떻게 보면 일 순서가 와이프 먼저 챙겨주고 일이 만약에 두 번째면 어떡할 건데요? 나는 집사람을 많이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말씀하세요. 네.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실제 제가 뭐 지금 일이 그런 게 좀 그렇지만 집사람도 또 그런 부분은 또 자기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뭐 나 저 안 좋은 부분이 있나 송아? 지금 돈 안 갖고 오는 거 빼고는 문제가 없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돈 그래 언니 언니도 돈 때문에 돈이 또 다가 아니잖아 언니. 그러니까 돈 빼고 잘해요. 그거 이 사람도 그렇고 나 역시도 뭐 이 사람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빼고 실제 내가 합니다. 진짜 가정적이거든요. 제가 보기를 한번 달려서 아니요 가정적이 뭐예요. 네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생활을 했던 지금은 내가 가정적이에요. 실제 집에서 밥 내가 다 하지, 요리 다 하지, 뭐 소고지 하지, 뭐 모든 거 다 해요. 또 우리 집에 뭐 또 강아지 하나 있거든요. 공부 예쁘라 하니까 내가 뭐 또 다 케어하지.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 이제 일이 없어가지고 내려와 있을 때는 그건 제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케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말을 한 번씩 그래 해서 그렇지. 평소보다 좋은 사람이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 나도 그래서 이제 아 나도 그런 부분을 10분 인정하니까 그래 남자가 돼서 이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안해 생각하고 그냥 내일에 눈만 뜨면 아 내가 올라가든 뭐 하든 눈만 뜨면 빨리 내일이 좀 잘 되게 저 역시도 마음속으로 빌고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것도 이해 주어지면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어릴 때부터 무슨 일에 빠지면 끝까지 하거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끝까지 하는 건 좋은데요. 대주님도 그러니까 그 폭 빠지면은 일단 언니보다는 일이 더 우선이 돼요. 그게 언니는 또 그게 좀 섭섭해요. 막 굳이 말은 안 해도. 언니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언니는 정작 그래요. 돈도 그렇지만 있잖아. 돈 이게 아니고 대주님 조금 대주님한테 이렇게 뭐래 섭섭한 마음 있잖아. 돈으로 더 부각이 돼서 나와요, 저는. 아니 언니 아니라고 해 언니는 맞아요. 맞아요. 왜? 여러 가지로 저는 그냥 쌓인 게 많죠. 그냥. 그래서 그냥 총 토탈로 이렇게 돈으로 탁 드러나서 그렇지 아니에요, 대준님. 네. 시댁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랑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갈등도 있는데 그것도 플러스가 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금전적인 그것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크게 드러나는 게 언니가 그냥 막 돈으로 이렇게 네. 이래 합쳐서 이렇게 그렇죠. 내포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대주님이 내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런 것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긴 언니.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쌓인 것 같아요. 재혼하신 지 두 분 얼마나 됐어요? 5년. 5년? 딱 5년에 소리 나오네. 네, 5년이요. 아기는 몇 명이에요? 대준님, 아기. 각자 있는데 서로 저는 전 남편이 키우고 저 부인이 키웁니다. 저는 애 안 키우고 두 분 없어요? 그래서 애가 안 보면? 네, 저희 사이에는 애가 없고 당연히 없지. 네. 그러니까 각자 있다고 해요, 네, 네. 아기가. 두 분이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서로 맞잖아. 각자 배우자께서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맞죠. 그렇죠. 좋죠. 선생님. 내년 신년 운세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저 그것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물어봐요. 언니. 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것일까? 기술 강사인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막 시험도 보고 대회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게 될지. 왜 근데 자신감이 없었니? 언니 마음만으로 언니 벌써 뭐 그거 돼 있는데 왜? 근데 그건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 언니,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막 뭐라 해야 되나 막 활동적인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좀 언니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언니가 딱 그래 말할 때 진짜 다부지거든요. 얌딱 져서 있잖아. 저는 별 뭐 움츠릴 것도 없는데 왜 본인 스스로가 왜 본인을 못 믿어요, 언니? 근데 그게 테스트하는 종목이 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이제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기술 강사가. 그럼 이제 전국에 제가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걸 지금 이제 제가 대회를 나가서 이번에 이제 상도 타고 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또 대회를 나가요. 요번 년도 12월 달에. 네네. 근데 그 대회는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 언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엄청 하고 있어. 이것만 조금 마음만.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 내가 지금 못 믿는 거야. 막 불안도 하고 크다 보니까네. 근데 나는 괜찮은데 언니. 떨리는 거 없는데 언니 정작 언니 딱 이렇게 보면은 없어요. 딱 자신 있어 하는데 나는. 그럼 막 이목도 되고. 내년에 기술 강사.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언니 그래서 그게 느껴지나 봐. 막 이렇게 사람들 시선 이거 주목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게 느껴진단 말이야. 저는. 진짜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제 그렇긴 한데 무슨 그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야. 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하고 그게 느껴지는데 괜찮은데 나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언니 벌써 가려고 마음은 그거 가 있잖아. 마음은 가 있죠. 가 있는데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내 주위에 연습을 같이 하니까 잘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괜히 더 불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언니 믿고 언니 실력대로 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언니. 근데 이번에 정말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언니 마음 변화가 있어서 그래 갑자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도 갑자기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제가요? 제가 그걸요? 오케이 해보래요. 그렇게 한 게 이제 판이 커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준비를 해보니까 근데 언니도 그 굉장히 좋아라 해 언니 재밌어요. 즐기잖아 언니 이름 그렇게 해야 돼 언니 너무 재밌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미용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야심의 길로 언니 그래 언니 막 뭐라 해야 되나 재미도 있고 막 아 요래볼까 저래볼까 이것도 있고 잘하는데 왜 불안해하지 말고 언니 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 제 기술 강사도 저한테 맞다 그 말이시죠?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거 언니 진짜 스스로 그걸 몰라서 그렇지 탁 자신 있어 하고 떨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언니 인간에서 막 떨고 이래서 그렇지 안 그래요? 네, 막상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떨고 또 잘해요. 그러니까 야심을 잘한다고. 언니 아까 앉아서 내가 야시를 했잖아. 언니 정말 야심하잖아. 똑똑 부러지게 하고. 근데 다 좋은데 이제 이게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잖아. 네. 막 솔직히 이거 할 때 재료비라든지 이런 내 돈 다 사비로 그죠. 못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벌어서 미용실에서 수입 난 걸로 집에 생활도 해야 되고 대회님 뭐니 다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돈이 똥똥똥 생겨요. 해요 언니 해도 괜찮아 너무 희한해요 그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100단위가 그냥 막 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돈이 다 생겨요 언니도 조금 느낌 있는데 나 그거 하려면은 막 돈 쪽으로 이래 그거 하다가도 되겠네 마련해지겠네 이것도 있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꿈을 꿔요 그러면 일러 주신 어르신들이 언니 많이 도움 받네 여보세요? 많이 도움 받는다.
꿈을 꾸면요. 너무 꿈이 잘 맞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번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줘요. 언니 따라다니면서 대회 전날 대회 며칠 전인가 그때도 꿈을 건데 알밤밭에 제가 있는데 진짜 주무만한 알밤이 그러니까 깔려 있고 선몽으로도 많이 봤거니 하네. 근데 언니 있잖아 대주님한테 조금 욱한 마음으로 좀 나쁜 마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언니 대주님 그렇다고요. 그래서 대주님 아까 그랬잖아 언니가 잘못한 겁니다. 아니야 마음적으로 내가 그래서 그래 얘기한 거야 언니. 아 나 좀 울면 안 되는데. 울어도 돼 괜찮아. 울면서 풀어내야 돼. 아, 왜 안 돼? 근데. 울어. 자 여기 있어 휴지 있어요. 사실. 응. 울어 괜찮아. 털어내야 돼 언니. 안 그러면 그거 안 돼. 사실 정말 제가 내 모든 걸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사람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 난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방송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해서 친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처분하게 하고 차도 팔게 하고 이래저래 금전적으로 2억 이상을 편취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 7월 말쯤에 본인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언니, 그 대중이한테 나쁜 마음 품은 네. 그것도 저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만 언니. 제가 이 사람 죽이려고 방법까지 연구를 다 했었어요. 하지만 언니. 그냥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도 빨대 꽂고 있는 걸 난 아는데 나한테만 빨대를 꽂으면 되는데 그래도 언니가 선택했잖아. 죄 없는 내 친구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와 정말 대주님이 잘못한 그것도 있고 언니가 그 악한 마음 먹은 그 때문에 있잖아. 아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벌점 맞은 거라고 정말 했잖아. 죽이고 싶더라고. 내가 우리 시부한테도 그랬어요. 저 지금 시댁 식구들하고 일제 연락을 안 해요. 전혀 연락을 안 해요. 시부한테도 나 오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도 언니 그런 마음 먹지 마. 그러면 그래가지고 진짜 언니 마음대로 그래 되면 되는데 안 그래 언니. 그 벌점 또 그렇게 마음 먹은 그것도 벌점 언니가 받는단 말이야 언니.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제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아까 딱 들어오는데 솔직히 결혼도 안 하고 너무 허망하게 좀 뭐라 그래 대주님한테도 막 이래 나갔는데도 제가 많이 그걸 했어요. 또 같이 차라리 또 따로 봤으면 내가 막 질렀겠지. 근데 또 이래 같이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하여튼 마음이 딴 데 이렇게 가 있으면서 그게 엉어리가 저 있더라고. 그 내가 그걸 깊이는 안 들어가 봤어요 언니. 지금 이 사람이 내 친구를 죽인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근데 그래도 대주님은 그걸 갖다 그닥 크게 그걸 생각 안 하잖아, 언니. 안 하죠. 잘못, 내가 뭘 잘못해서. 모르죠. 이렇게 생각 안 해, 언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 언니가 나쁜 마음 먹어봐야 언니한테도 안 좋다고. 정작, 맞잖아. 깨우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모르는데. 대주님 몰라요, 그거.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이런단 말이야, 언니. 요번 연도에 그래 됐어요. 네. 그건 해준 그 집에서 그거 천도제하고 해줬어요, 언니. 저 걔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도 쫓겨났고요. 언니 볼라 하겠노? 걔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도 금전적으로도 뭐든 손해를 입힌 게 하나도 없는데 나로 인해서 그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걔네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 그 언니도 언니 친구야도 좋아라 했네. 네. 맞잖아 언니. 근데 난 지금도 걔가 지금 절에 어디 안치가 됐다는데 그 절도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그래가지고 맞잖아, 친구 집에서는 언니 나 언니한테 그거 일러주겠나? 내라도 안 일러주겠다. 응. 걔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나 그 말 아까 대주님 있어서 안 했어요, 언니.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했는데 언니 또 어르신 그러니까 언니 우리 제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각자 어르신들이 계세요,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뭐 동자 손님 그게 다른 재군들 다 계신단 말이에요. 언니도 많이 돈 많이 받아요. 꿈으로도 선물 많이 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언니도 그거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인데도 좀 그런 촉이 좀 있단 말이야. 언니도 어 이렇게 하면은 언니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도 보살핌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했는데 보살핌 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도 받고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상담도 진짜 많이 했어요. 밤 12시 넘은 시간에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걔 죽음이 정말 나한테 너무 인생이 큰 충격이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걔 죽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에 기술 강사를 어떻게 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해 언니. 네. 해도 괜찮아 나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하고 나는 괜찮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언니가 막 이목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내가 그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괜찮다 언니. 떠는 거 없어요. 언니가 인간 마음에서 이래 떨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언니 어르신들도 자신 있어 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해요 언니. 그러니까 해. 저는 사는 게 참 겁이 나요. 제가 가장이 돼가지고 가장에 대해서 삶을 꾸려 나간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리고 받을까요? 또 언니 자체가 그릇이 크다 언니야. 제가요? 좀 포옹하는 거 이런 거 감사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언니가 보기보다 커요. 저 후에는 지금 제가 이제 기술 강사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이제 없는 돈이지만 좀 빛을 내서라도 대학교를 편입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교수를 꿈꾸고 있어요. 기술 강사 언니 보고는 다 해보라고 해요. 언니 하고 싶은 거. 아 진짜요? 교수를 해볼까 싶은데 그 교수도 저한테 맞겠습니까? 제 당연히 자리만 들어오면 완전히 자신 있다 언니는 그래. 벌써 마음은 막 강단해서가지고 막. 저는 지금 마음은 이미 대학교 강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보고는 해보라고 해요. 언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우리 할머니가 뒤에서 다 들어주시려고. 할머니만 계신 거 아니에요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같이 계세요. 저한테 할아버지도 있어요? 할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언니. 남녀가 한 쌍이잖아 언니. 아 진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디 있어요. 되게 우리 할머니가 나를 항상 보살핀다는 건 항상 느끼고 살거든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동자선녀도 있고. 동자선녀요? 동자선녀도 있고. 동자선녀요? 그게 다른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만 들만 계신 게 대군들도 다 계세요 언니. 혹시 그래서 제가 성격이 해딱해딱합니까? 아니요 언니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막 좀 뭐라 해야 되나 칠레발레 천방지쳐가지고. 네. 아니야 억수로 속은 그거 해요. 대주님 아니에요. 절대 애 아니에요. 대주님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저도 제가 한 번씩 이게 애기 선녀고 뭔지 그러니까 동자 선녀가 실리면 그렇게 된다고 대주님도 안 계신 대주님도 계세요. 다 우리 제자뿐만이 아니고 다 계세요. 일반인들도.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점사를 보게끔 하고 뭐 일반인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으로 아니면 지혜관으로 이렇게 주셔서 그렇지 다 계세요 언니. 그러니까 언니는 굉장히 이제 동자선 이렇게 케어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심하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심하게 그게 이래서 그렇지. 대주님도 계세요. 왜 안 계세요?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심하네요. 왔다 갔다. 언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언니도 그래.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네. 그리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요. 하면 안 돼. 언니한테도 안 좋고. 그런 우리 제자들도 언니 그래요. 나쁜 마음 이렇게 먹잖아. 그게 꼭 돌아와요 언니한테. 안 돌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하지마. 아유 보살님 저는 언제쯤 내년엔 좀 괜찮겠습니까? 대주님한테는 그래요.
근데 대주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 마음은 그렇는데 대주님 그닥 그렇게 그 마음에 걸맞게 이렇게 노력을 더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노력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요. 예, 저는요. 제가 그렇다고 잠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 정성이라든지 그런 건 뭐 저는 감히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 일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뭐 욕심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 어떠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의지라든지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대중님? 지방으로 많이 일을 다니세요? 네, 많이 다녔죠. 지금도 항상 뭐 일주일씩 있고 다니는데 저는 뭐 다녀도 항상 정갈하게 하고 그냥 제가 이제 여기 집사람한테 와 내려오고 이제 있으면 이제 저 일이 조금 늦어져갖고 또 기다리고 있잖아. 다음 주라든지 예를 들어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리고 있는데 뭐 모든 그거는 그쪽 일밖에 없죠. 저도. 그러니까 대주님은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 대주님 일 우선적으로보다 언니를 더 위하자면 그럼 일 잘 돼요. 대주님은 아 그냥 웃지 마세요. 대주님. 네.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보살님 네. 제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진짜. 그럼 대주님이 아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언니가 섭섭하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 대주님. 제가 언니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아니, 받아들이는 관점인데. 네. 집사람도 제 눈치를 뭐 본다고 하지만 저는 집사람 눈치를 더 많이 봐요. 서로 좀 눈치 좀 보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눈치를 본다는 자체에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 신경을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눈치 볼 이유가 근데 대주님은 뭐가 나쁘냐 하면은 대주님한테 고집 그게 틀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고집이 다 그러는데 좀 대주님 그게 좀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그게 좀 세요. 좀 틀 그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요, 대주님. 그건 아닌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도 할 소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예. 전자에 저도 큰 사업을 하다가 뭐 이래갖고 결국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실패를 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잖아. 그럼 저도 100년 하려고 하고 싶은 거야. 정말 진심으로.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대주님 그건 아니죠. 하기 싫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이 없고 뭐가 없으면 내가 왜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다 보면은 제가 언니 또 들으세요. 세계 들으세요. 이렇게 보러 오시면은 다 법이 살 사람이에요. 각각의 전부 다 대주님도 마찬가지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니에요. 현생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깨우치기 전까지는 부모, 형제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내 주위 탓했어요, 언니. 근데 결국이 아니더라고. 내 죄업 때문에. 네, 내 죄 때문에. 그거지. 근데 대주님도 아니에요. 대주님도 좀 보면 이렇게 마음 따로 이런 게 많아요, 대주님. 그런 게 나 전혀 없는데요, 진짜. 본인 생각할 때는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느끼기는 안 그래요, 대중. 그게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뭐 다른 사람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모든 게 내 탓이다 생각하거든. 지금은. 대중 고집 아직 고집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아시죠, 본인 스스로도 내 고집 세다는 거.